소리가 더해져서 바다를 온몸으로. 노재 언니다. 노재 언니다. 안녕 언니. 안녕 언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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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무 좋은데요? 와. 하시고 싶으신 대로 같이 들어. 그러니까 너가 맨으로 가. 우리가 껴줄게. 줄줄 따라갈게. 가시죠. 좋네요. 네. 멋있다 이 노래. 야 이게 하늘에 달 떠 있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이 노래. 그러니까요. 그지.
너무 소름 남자게 생각해요. 네. 배우들 노래 시간이야. 아하! 너무 안녕. 너무 오랜만. 꼴 안녕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지아 씨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다 모르는 사이. 오. 네. 여기 있다. 여기 수연, 노재, 고은, 지아. 여기는 자이로 오빠 기타치시고. 아, 자이로. 안녕하세요. 동환 오빠 기타 치십니다. 네, 다 도와주실 거예요. 노래 이제 해야지. 어디가? 어디가 곧? 잘하시는 게 아는데. 오자 오랜만이에요. 네, 맞아요. 어. 저희 상하이에서 베이징. 아, 베이징이었어요? 상해였나? 기억이 안 나요. 맞아, 하여튼, 하여튼 중국 어딘가에서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쇼 같이 갔었어. 아, 진짜? 그러면 가운데로 모이자. 아, 서서? 다 오세요, 일로 오세요. 아, 어색하지, 어색하잖아. 그럼요. 와, 좋아, 진짜 신기하다. 코칭 정리를 해야 돼. 네. 네가 제일, 나 빼고 제일. 아니요, 아니요. 지아 누나. 아, 네. 아, 지아 씨가 누나야? 네. 아, 저보다 위는 아니시죠? 아니요. 아니, 지아 왜 그러세요? 아,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지아 씨하고 말을 편하게 해야 우리가 편할 거야. 아, 네네네, 편하게 그럼 나는 해주세요. 지아라고 얘기하고. 네. 그다음이 동욱. 동욱하고 지아는 말 편하게 하고. 아직은 근데 뭐 아, 진짜? 그래도 오늘 한 세 번째 뵈는 거라 네. 조금 편해졌어요. 그래요. 전에보다는 제가... 동구 한 번만 해주세요. 동구가 이게 억지로 하면 안 되는데 어. 그다음에 온유가 나이가 더 많을 걸? 네, 저 89. 고은이보다? 네, 91. 그러니까 그다음에 로제. 네. 로제 그다음에 수연이. 네. 수연이 데뷔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막내야. 네, 그렇습니다. 부럽다.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담당이 어떻게 돼요? 저 음식 담당이에요. 원래 잘해요? 저야 잘한다기보다 그냥 원래 먹는 거 좋아해서 집에서 막 이렇게 좀 레시피 없이 좀 대충 해 먹는 스타일이긴 한데. 고은은 뭐 담당? 네, 저 바다 담당. 바다 담당? 아~ 다이빙. 가서 쓰레기 줍고. 아, 쓰레기 줍고. 아, 진짜? 네, 바다 줍고. 나는 근데 입에 물는 거 말고 완전히 둥그런 거 쓰는 거 있지. 아, 걷는 거? 아니, 그러니까. 걷는 게 뭐야? 신혼부부를 손잡고. 아, 신혼부부를 하는 거야, 이거? 계속 며칠 밤 같이 있어야 돼서. 그죠, 예. 네. 저 낯가려요. 아, 또 저도, 오늘은... 저도요. 나도 낯가려. 아, 근데 다 친근한 사람들이라 바닷가에서 김고은의 노래. 동욱이 노래 좀 하지 않아? 저 진짜 못해요. 네? 저는 그래서 노래를 안 하는 게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. 지아는? 저 랩 좋아해요, 랩. 기타 랩. 바라빙바라봉봉봉. 로제는 막 바닷가 쪽에 가까운데 살진 않았지? 어, 네. 바다 근처에 살아본 적은 없어요. 바다 좋아해? 네, 엄청 좋아해요. 네, 저도 예전에 스쿠버 다이빙 한번 해봤어요. 네, 근데 그때 무섭더라고요, 확실히. 같이 또 이렇게 트레이너님이 계시니까. 그치. 아, 형 되게 근데 지금 네. 진행하신다고 바쁘신 거 같아요. 사실 막상 이런데 가잖아. 이제 내가 제일 말 안 해.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친해지면. 되게 신기한 조합이긴 하네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 같이 그냥 도와서. 시키는 건 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뭐.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않나. 어떻게 되겠지.